스타크래프트 제작진 소닉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픽스 스타리그 32강 H조 죽음의 조 이제는 그 패자조 여기서 지면 탈락이고요. 이기면 최종전 가서 김재현 선수 붙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진짜 외나무다리예요. 두 선수 모두 다 자존심을 건 외나무다리이기 때문에 경기 빨리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습니다. 양 선수 모두 이 경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경기를 펼쳐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서킷 브레이커의 경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한시 노란색 테란 김태용 선수인데 오늘 김태용 선수랑 할 때는 뭔가 좀 얼어있는 듯한 네. 예, 평소 김태용 선수의 모습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렇죠. 예, 완전히 말려버렸죠. 그래서 이제 김태용 선수가 자신이 보여주고자 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도 못 보여준 상태에서 그냥 시종일관 당하다가 경기가 끝나서 조금 되게 좀 그 뭐랄까 소화불량에 걸린 듯한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1시 빨간색 테란이 연보성 선수죠. 아, 연보성 선수도 예, 뭐 이제 경기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는데 뭔가 좀 더 이렇게 좀 소극적인 이런 모습 좀 보여주면서 예, 경기를 좀 내줬다라는 것이 굉장히 자신 스스로도 안타까웠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패자전까지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 패자전에서 꼭 올라가서 승자전에서 다시 한번 이 김지현 선수가 맞붙고 싶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진짜 압박감이 정말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프로 게이머 예. 시절 때 패자전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때 심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패자전에 갔을 때는 빌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제약이 와요. 그러니까 아. 과감한 빌드, 특히나 뭐 내가 좀 초반에 배짱을 부렸을 때 뭐 상대방이 초반에 노리면은 바로 지는 이런 빌드 이런 거는 좀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네, 좀 안정적이고 더 좀 안정적인 이런 빌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네. 그래도 단판이면 더욱더 그렇겠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센터 지역까지 좀 안전하게 예, 정찰을 해 나가는 그런 좀 김태형 선수의 모습이네요. 네. 꼼꼼하게 정찰을 하는 건가요? 예. 페럭스가 있을 만한 위치를 지금 찾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자신의 SCV 꾸준하게 뽑는 이런 플레이를 했고요. 상대가 만약에 전진해서 페럭스를 건설을 해서 페럭스 정찰 타이밍을 빨리 땡기려고 하면은 미리 SCV가 나가서 그 페럭스를 짓는 SCV를 잡아버리겠다는 이런 의도도 분명히 있었고 또 그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전략도 지금 구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진 페럭스가 아니면은 빠르게 멀티를 해도 좀 안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연보 선수 입장에서는 오늘 진다더라도 혹이라도 진다더라도 후회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연보 선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신이 있는 빌드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김태형 선수는 어쨌든 간에 또 연보 선수가 또 강한 선수다 보니까 초반에 뭔가 좀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은 또 몰라요. 이게 김태형 선수가 이렇게 좀 가난하게 앞마당에 바로 이제 선 커맨드 센터를 갔는지 이런 것을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좀 초반에 심리전을 좀 걸어주는 모습이네요. 네. 그리고 SCV가 바로 원샷 정찰이 됐습니다. 이러면은 빠르게 앞마당을 가져간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춰서 연보성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면서 멀티를 따라가는 이런 그 빌드도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예, 테란 대 테란전에서 이번 픽스 스타리그에서도 나왔죠. 노베럭 더블이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로 경기가 끝나는 건 아니다. 연보성이 잡아낼 수 있었는데요. 네. 진짜 크게 말릴 뻔했어요. 또 기분 나쁠 뻔했어요. 크게. 아, 저기 또 SCV를 좀 컨트롤 수동으로 컨트롤 해주면 예, 한 번 정도 공격을 더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네. 것들이 조금 이제 연보 선수가 신경을 못 써줘서 찾는데요. 이럴 수가요. 찾았고 자신은 살았습니다. 야. 예. 앞마당에 있는 SCV 아니 저거 지금 빠져나가는 거 ESCV로 잡아버려야죠. 잡아야죠. 예, 잡아야죠. 잡아야 하는데. 잡아야 돼. 연보성 컨트롤. 잠수선 컨트롤. 마린 나올 때까지 뒤쪽에서 마린 우빅. 아니 야. 연메시인데요, 연메시. 예, 진짜. 예, 그거 정확하네요. 예. 연메시입니다. 야. 예. 실제로는 연메시긴 한데. 예. 예, 축구를 잘해서. 뭐 어쨌든 간에 진짜 그 실제 축구와 게임 내에서의 뭔가 컨트롤까지도 드리블링이야. 연결을 진짜. 시켰어요. 예, 기가 막혔습니다. 드리블링이 기가 막혔고 상대가 이제 이 앞쪽에다가 빠르게 멀티를 하고 벙커 위치까지 그러니까 벙커까지 건설을 한다라는 것까지 발견을 했고요. 야 이게 지금 마린이 많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쑥 예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벌처가.
야, 그래도 그렇죠. 멀티에 좀 더 빨라요, 예. 김 이게 지금 입구 쪽을 빠르게 안 막으면은요. 베럭스가 와서 입구 쪽을 좀 좁혀주지 않으면은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벌처 두 번째 저 후속 벌처인가요? 네, 후속 벌처예요. 후속 벌처. 두 벌처 타이밍이면은 진짜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김태형 선수도 바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 머신잽 달고 있거든요. 예, 자, 없어요. 갑니다. 하나, 예. 하나. 그러나. 자, 들어갔어요. 말이 둘인데. 말이 금방. 죽어요. 크죠? 커요. 김태형 게임이 끝날 정도로 큽니다. 이거는 중반에 아니 중반에 강한 예. 선수인데 아. 초반에 항상 이렇게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염소 선수는 예 앞 경기에서의 뭔가 그 소심함, 소극적인 이런 것들을 이번 경기에서 정말 과감하게 플레이하면서 네.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니까 잘 풀리지 않습니까? 이게 연구성이거든요. 그렇죠. 진짜 당돌함 그거 하나로 그 프로리그의 사나이로 등극을 했었던 아 이런 그 아, 선수인데. 야 지금의 플레이는 연보성 선수 다운 네. 예, 이런 그 플레이가 나오고 있네요. 정말 말 그대로 연보성 다운 그런 플레이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 원래 이렇게 했어야 돼요. 어찌됐든 데미지를 줘야 된다라는 이런 그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다 달성했고 투팩에 애돈 전부 다 달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팩토리도 빠르기 때문에 한 번 더 탱크를 아 게다가 빌드까지 예 탱크 압박에 대비해서 지금 상대가 레이스를 뽑을 수 있다라는 그것까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아무리 예. 추가를 해가면서 탱크 골리앗으로 쪼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일단 팩토리 숫자를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자원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진짜 골리앗만 추가가 되면 상대방의 앞마당까지도 잡을 수 있을 만한 네. 그럴 만한 지금 자원적 그리고 상황적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탱크 골리앗으로 압박을 하면은 상대가 레이스를 더 안 뽑고 예. 지상 위주로 팩토리로 팩토리 흘리면서 탱크 뽑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영레이스 그리고 또 초스타 영레이스 가면은 그러니까 상대가 레이스를 뽑는 뽑는 걸 레이스를 뽑아서 탱크를 수비하려고 할 때 자신은 투스타 레이스로 가서 경기를 끝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상대는 이제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박수를 아 네. 그렇죠 대단하니까요. 네. 네. 자 레이스 하기요. 김태형 이건 진짜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진짜 안 풀리네 오늘. 네 레이스도 죽었습니다. 네, 이러면은 뭐 앞서서 이제 인터뷰에서도 말했듯이 아프리카 내에서 가장 오랫동안 또 방송을 했던 선수인데 그런 마음으로 경기를 좀 편하게 펼쳤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거든요. 예, 마음이 편치 않아서 말씀해주신 그대로입니다. 예, 마음이 편치 않아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초반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중반 정도 가면은 어려운 상황에서의 김태형은 참 잘하는 선수인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런데 초반에 손해를 너무 심하게 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잘하는 게 빛이 안 날 정도로 손해를 많이 봅니다. 오늘 김태형 선수의 컨디션이 영 아닙니다, 진짜. 예. 평소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진짜 평소처럼 편하게 플레이를 해야지 진짜 자기 실력 100% 나오는데. 그쵸. 아, 오늘 좀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레이스 뽑고 있어요. 아, 뽑는 것도 모르죠, 지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찰로 팩토리 얼마나 늘어난 팩토리 늘어난 상황만 봐도 아 상대가 이제 스타포트에다 자원을 더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 팩토리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타이밍이 좀 늦으니까요. 워낙에 또 초반에 피해를 많이 입었던 김태형 선수라서 네. 예. 물론 이제 팩토리가 당연히 이제 스타포트가 있기 때문에 늦게 늘어난 것도 있는데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너무 피해를 많이 줘서 네. 어쨌든 지금 이 레이스 아 진짜 뭐 딱히 막아낼 방법이 지금 없어 보이거든요. 네. 야 이건 피해 너무 많이 입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 아모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발키리 아~ 발키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레이스 찍었는데 여기 하죠, 4 레이스 보면은 아~ 뭐 아 김태형 예. 선수 끝 이렇게 나오죠. 키즈 연보성 야 정말 멋진 경기였습니다. 네. 뭐 연보성 선수가 초반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이번 경기는 진짜 압도를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게 뭐 김재원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좀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 경기에서는 진짜 부담감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경기를 풀처럼 헤쳐나가면서 진짜 손쉽게 좀 경기를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경기는 김재훈이랑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 부담감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연보성. 진짜 메시 같은 이런 플레이 예,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김태경 선수가 예. 실시간 검색어 2위 그리고 픽스스타 리그가 3위. 이야 이건 대박인데요. 예. 워낙에 네. 또 이제 매치들이 또 대박 매치들이 또 나왔다 보니까 예, 이 많은 이 분들이 또 이제 시청을 해주시고 또 검색을 해주시고 네.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경기는 네. 예. 최종전 김재원과 연보선 다시 또 매치를 하게 되는데 연보선 선수 지금 방금 전처럼 하면 돼요. 예.
지금 방금처럼 하면은 진짜 상대가 누구든 간에 연보성 선수가 뭐 진다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저력 있는 선수고 이름을 날렸던 선수니까요. 자, 박태민 해설님, 예. 마지막 경기 예상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연보성 선수가 예, 지금과 같은 이런 과감한 플레이, 그러니까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느끼는 대로 뭔가 그 감각적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게 됐을 때 연보 선수의 강점이 제일 많이 발휘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한다면 예, 진짜 뭐 염승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연메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연메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누가 올라가든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가 경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좀 안타까워하는 선수가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 그렇죠. 후회 없는. 예, 누구나 한 명밖에는 지금은 선택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예. 아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올라가든 간에 진짜 내가 너무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하지 않는 예, 이런 그 경기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플레이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만 듭니다. 야, 근데 실제로도 연보선수 축구를 잘하나요? 박태민 선수님? 예, 이제 제가 뭐 실제로 축구를 이제 김정 선수와는 해봤는데 연보선수와는 기회가 안 돼서 못했어요. 근데 듣기에는 이제 연보선수가 축구를 굉장히 잘한다. 네. 예, 이런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잘합니다. 예, 네. 잘해서 뭐 이제 그런 컨트롤적인 측면들, SCV를 컨트롤하는 이런 능력들도 사실 좀 연관이 없진 않을 것 같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염소 선수의 그래도 컨트롤 능력이 좀 부족해요. 박태민 선수님도 축구 잘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축구는 좀 하는 편입니다. 잘하진 않고요. 네. 하는 편이라고 좀 합니다. 잘한다 그러지 않았나요? 저한테 예전에 예, 프로리그 같이 진행할 때. 약간 이제 좀 제가 겸손을 좀 겸손해지려고 했는데. 아, 네. 여성분이신가요? 네. 네.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랍니다. 예. 자. 네, 그렇게 이제 뭐 박태민 해설도 그렇고 이제 프로게이머들이 사실 운동 능력이 좋아서 예, 대부분 축구 잘하는 선수들이 많다라고 저는 예, 들었는데